Thank you.
손길 너로 인해 생기는 자신감 아직 많이 부족은 하지만 옆에 있어줄래 우리 통하는 것 같아 같아 어제 벌써 기분 좋아지네 지네 너도 안 아파하고 싶어 손을 지나면 내가 너 꽉 잡을게 I love you too 어거 갈증 난 무너지기도 수십 번이야 오늘도 남자 외로움이 기다리고 넣지 않을게 놓칠 수 있을까 너를 보면 깨우는 마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마음 너는 변할 수 없어 지금 이 사이 미안해를 밝히는 내 맘 고마워
대구의 공연이다 보니까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대구분들이 좋아해 주니까 뭔가 보람차네요. 맞습니다. 멤버들은 어때요? 찡했어요. 네. 그 앞에 또 무대 계셨잖아요, 우리. 아 솔로맨을. 네, 솔로맨. 아. 솔직히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그, 우리가 맞구나. 진짜 막 아닌, 그러니까 이걸 엄청 꽁꽁 감겼죠. 숨겼어요, 저희가. 그래서 아마 처음 등장했을 때도 아마 모르셨죠. 네. 그냥 각자 솔로 무대 하는 줄 알았죠. 휘인일 줄 알았어요. 그럼 어떻게 딱 봐서. 왜냐면 나는 아예 가리고 있었어. 어떻게 했어? 그럼 언제 공개가 됐어? 하고 이제 노래할 때 아~ 계속 이렇게 땅을 보고 아~ 엄청나게 아닌데 네, 베일에 쌓았습니다. 어땠어? 딱 이제 딱 처음에 연습을 때. 했잖아. 너무 떨리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연습할 때는 그래도 안 떨렸는데 그치. 갑자기 이제 딱 나도 떨리는 거야.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I will drown me 했는데 일단 야, 부모들이 이제 당연히 휘인인 줄 알고 이렇게 했다가 나도 그 모습을 보고 약간 막 순간 좀 헷갈렸어. 아~ 그리고 아~ 이제 내가 여쭤봤는데 이제 알잖아. 아 이제 바꿔서 하는구나 했는데 이제 딸 팬들 표정이 난 느꼈을 때는 그냥 올게 왔구나. 그치. 왜냐면 이 달팽이를 화상할 줄 몰랐었으니까. 아 진짜? 그랬었을 테니까. 아 나 진짜 춤도 거의 제대로 못 춘 것 같아. 너무 떨려가지고. 근데 이게 제일 떨렸어 진짜. 진짜. 그리고 나서 소원이 등장했죠. 아 저는 뭐지 아까 그 모자가 계속 움직여가지고 약간 김현재님 스타일이 됐다가 약간 이렇게 사소한 소소하게 느낌이 됐다가 굉장히 맞아 원래 그게 좀 이렇게 잡아서 항상 해야 되는 건데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좀 갖고 꿀 갖고 들었어 너 되게 잘 어울려. 나는 처음에 휘인이 꿀을 듣고 나는 휘인이 난 줄 알았어. 그러니까 이 순간이 약간 너무 스며들었어. 아, 너무 꿀면 만약에 휘인이가 꿀 달래 노래 얘기한테 마음껏 쓰네. 아니 자기 거 자기 거 아예 저작권 가지. 아 어차피 괜찮습니다. 꿀은 양보해드릴게요. 내가 이제 멍청이 이제 이렇게 등장해. 여러 가지 감정이 여기서도 이제 아니 내가 올게 와 아니 내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 내가 보면 이 앞 모습 누군지 말 안 할게요. 이 앞에 분들이 제일 먼저 보였거든. 근데 막 이 모습을 막 왜? 막 이 약간 이걸 눈으로 담다니 막 이런 거 있잖아. 나는 언니 무대할 때 살짝 입맛 따시는 소리가 아 진짜 떨렸어요 이게 입맛을. 근데 무모들도 상상하지 못했죠? 네. 처음에 어땠어요? 좋아요. 아 어땠어요? 아 더해주세요. 더해달라고요? 네. 네 제발. 이게 또 비하인드 의미가 있는데 맞아요. 이게 원래는 그냥 하나하나 지금은 저희가 8곡을 했잖아요. 원래는 4곡이었어요. 그냥 각자 하나씩 그러니까 아니 다 같이 모여서 한 곡 아, 다 같이 4개의 곡을 하는 거였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콘서트에 열의가 굉장하다 보니까 아 이거 4개로 부족한데? 약간 뭐 4개 안 되는데 이거 이래서 근데 이미 편곡이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뱉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새로 다시 또 만들어서 4개를 더해서 이제 회사에서는 아니 너네가 괜찮겠니? 이렇게 했는데 아 저희는 아 당연하죠 하고서 연습을 했는데 연습하면서 후회함. 네. 아, 예진이가 안무가 너무 이제 어렵고 고난이도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 메들리가 딱 정해진다 해서 제가 바로 달태라는 네 거다. 아, 잘했어! 네 거다. 근데 언니가 못을 박아버려서 저는 바꾸지를 못했어요. 난 달태가 싫어! 아니야, 아니, 너야. 네가 달태가를 하면 여왕이 될 거야. 그래, 별이 잘했어! 내가 세뇌를 시켰어. 넌 할 수 있어. 다들 이제 달태가를 손을 못 대게 혜진이를 줬어요. 고맙다. 이마다 또 저희의 소리가 있어요. 근데 저는 진짜 콘서트 옆에 통틀어서 저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.
진짜. 진짜 뭐지? 진짜 그냥 잠깐 사라져 있으면 저 구석에서 계속.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도 이렇게 기다려. 이거를 한 5만 번. 진짜 저희의 노력이 또 네 명 다 이걸 그 다 타이틀곡이다 보니까 그래서 힘들어. 맞아, 난이도가 굉장했죠. 아 그리고 저는 그리고 제가 진짜 너무 너무 화가 난 일이 있었는데 아니 이제 코를 제가 이제 넷 중에 제일 마지막에 안무를 배웠는데 언니가 저한테 약간 저를 그러니까 방심하게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너는 금방 할 거다. 그리고 거의 안무가 없대요, 별로. 그냥 제스처 정도? 그냥 막 이런 거밖에 없어. 그래서 진짜 이랬어요. 진짜? 진짜? 진짜 이거? 금방에. 그래서 되게 나중에 배웠어. 응. 아, 그래? 그래서 댄서도 뭐 그냥 뭐 막 이런 거? 막 이래서. 그런 거야?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막상 배우는데 안무가 너무 많은 거야. 한 글자, 한마디 한마디에 다 있어요. 딱딱딱딱딱 이러고. 그래서. 진짜 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단톡방에다가 내일 용선이 목 딴다고 구경하네. 아니 나도 까먹고 있다가 미이가 안무 영상 좀 꼴레 안무 영상 좀 달라 그러니까 이게 오래됐잖아요.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주면서 나도 한번 봤지. 그리고 유튜브에 이제 언니 활동한 거는 언니가 이제 제스처 위주로 하니까 안무가 안 보여서 언니 연습할 때 영상을 달라 했더니 막 안무가 엄청 많아. 그래가지고 나도 놀랬어. 그래서 이거 미인한테 보내도 된다. 아 이거 괜찮다. 이쪽 구석에서는 혜진이가 달피라고 이쪽 구석에서 내가 꿀하고 있다. 그러니까 나는 되게 여유로웠지. 진정한 꿀은 언니였어. 근데 진정. 나는 이 멍청이가 어려웠던 게 차라리 안무가 있었으면 더 쉬웠겠다 싶었어. 그럼 달팽이를 언니가 하던가. 아닌데 좀 멍청이 같은 경우는 살짝 코치를 저도 받았어요. 멍청이는 좀 감정 위주예요. 그렇지. 좀 그렇지. 이런 반응을 원한 건 아니지. 마다에 포인트가 있어서 맞아, 맞아. 어떤 걸 하면 되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좀 빠져들라고 하더라고. 감정 멍청이는 감정이야. 울어. 눈물을 끌어올려. 그래서 그 감정을 찾는 게 어려웠던 거. 아 오케이. 그래도 모니터가한테 나쁘지 않았어요.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또 저희가 다음 무대를 이어가봐야 되는데 네. 이제 여기서 또 저희가 멘트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저희끼리 신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해요. 아니요, 아차리에요. 다시 또 분위기를 좀 끌어올려 네. 보겠습니다. 좋아요. 여러분 혹시 지치신 거 아니죠? 아니요, 아니요, 저요. 그럼 물 한번 잠깐 먹고. 저도. 아 이게 또 솔로 노래를 얘기하니까 다들 쌓인 게 많아가지고. 네. 저도 사실 제가 제일 피하고 싶은 게 워터컬러였거든요. 아 그것도 진짜 둘이 아 언니는 무조건 워터컬러지. 아니야 나 워터컬러 못해. 아니 그리고 저희가 매니저님께 투표를 받았어요. 언니는 이제 멍청이를 더 뭔가 선호하더라고요. 이제 워터컬러는 어려우니까. 워터컬러는 그러니까 나와 헤이디의 그 창법이 그냥 너무 달라서 어려울 수가 없어. 그래서 내가 연습도 해봤잖아. 둘 앞에서 내가 노래 시험을 봤어요. 시험 봤는데 아 괜찮다고 하얀 해야 된다고 했죠. 근데 하고 나니까 계속 이 노래가 맴돌더라고. 그래도 이거 발재감도 하고. 네 발재감도 하고. 이제 열심히 배웠어. 열심히 오늘 남아서 나 좀 알려줄게. 퇴근해야 되는데. 이틀은 좀 피했거든요. 아 언니 오늘은 나 안 돼. 오늘 안 되다가 이제 결국은 금방 배웠죠. 결국. 네 자 이제 참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! Let's go.